즐거움 가득 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책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북한산으로 왔어요. 오늘은 발길 닿는 대로 단풍길로 돌아다닐 겁니다. 같이 가시죠. 출발은 산성 입구에서 시작합니다. 벌써 단풍이 많이 내려와 있네요. 산행을 이른 시간에 했는데도 많은 상객들이 있네요. 중성문 오르는 길이 좀 가파르지요. 고도를 얼마 안 올렸는데도 제법 단풍들이 보입니다. 서울이나 서울 근교에 사시는 분들은 멀리 단풍경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서 어서 서둘러서 나오세요. 나무 뒤로 원효봉이 보이네요.
중흥사 계곡길로 점점 나뭇잎들이 붉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계곡은 가을이면 진짜 멋져요. 이제 능선 타고 도적봉을 향해서 고고. 도적의 유명한 코끼리 다리입니다. 용암봉도 보이고요. 코끼리 바위에 코끼리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도적의 쉼터입니다. 주로 시산제를 많이 지내죠. 이제 슬슬 하산합니다. 역시 북한산 주능선길이라 상객들이 어마어마하네요. 용암문을 지나 북한산장 쪽으로 이동합니다. 북한산에는 여러 산장들이 있답니다. 그 중에 하나인 북한산장입니다. 예전엔 숙박도 됐는데 지금은 대피소로 사용됩니다. 이 하산길이 북한산 단풍 맛집입니다. 단풍의 맛 가득합니다.
같이 맛보죠. 오늘도 안산했습니다. 다음 산행에서 만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